오늘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파크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나키비움이라는 지식정보 공간인데요. 건축, 사진, 음악 등 아시아의 다양한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고 열람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눈에 띄는 전시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이라는 주제 전문가입니다. 사라져가는 음악과 소리 문화 아카이빙 프로젝트로 개관전으로는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특별전으로 60년대 캄보디아 대중음악을 소개했지요. 세 번째 기획전인 이번 전시는 서구와 민주화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 대중음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악 앨범과 대중문화 잡지를 천천히 감상했는데요. 알록달록한 사진과 패션, 헤어스타일이 우리나라 옛 잡지와 비슷합니다.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헤드셋으로 현지에 가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I am man the high. 도슨트에게서 전해들은 전시 감상 팁은 이곳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눈으로 전시를 즐긴 뒤 바로 옆에 위치한 열람실에 비치된 자료들을 찾아본다면 관련 지식 또한 한 번에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냉전 시기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의 모습을 노래와 자료를 통해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이곳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